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7월 6일자 수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 101만 2530원 수익이고요. 누적으로 763만 7240원. 수익률은 254.6%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표 발표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일찍 방송을 좀 마감했습니다. 비교적 큰 손실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래도 연속해서 깨지지 않고 만회해 나간다는 것에 제가 그래도 의의를 좀 두면서 욕심을 좀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수도 좀 많이 줄였고요. 한 번에 많은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키면서 잘갈수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큰 손실 이후에 반성을 많이 하고 천천히 다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법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 제가 동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꾸준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공부 좀 하고 싶으신 분들 닥터 K TV에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그리고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시간 매매 방송, 그다음에 수익 공개 및 복귀 방송들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공부하신다면 많이 도움 되리라고 저 확신하거든요. 자, 그러면 복귀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상황을 보시면 자, 일봉상에서 보시면 상당히 10포인트의 하락 이후에 5포인트 정도 50%의 반등 이후에 상당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모양이라면 밑으로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위로 또 급반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좀 미리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일은 뭐 잠깐 사이에도 엄청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은 제가 쉽게 예측 못 하겠습니다만 46달러 라인이 단기적으로 고점 라인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46달러 이후에 오늘 매수 포지션만 제가 잡았거든요. 욕심내지 않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큰 5분봉의 큰 차트를 보시자면 자, 이렇게 큰 하락 이후에 자, 반등이 제법 크게 나오고 자, 횡보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저께 제가 거의 매도만 했거든요. 매수 한번 딱 들어가고 잠깐 스캘핑으로 그 말고 계속 매도였습니다. 자, 이제 매도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될까요? 스위칭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매도 마인드를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위에 저항이지만 일단 이 이평선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 이렇게 깨면서 밑으로 이평선도 다 돌려내고 역배열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성급하게 또 매도 포지션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이 정배열로 다 돌아섰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매수만 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한 20틱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도 사서 짧게 끊고 또 밀리면 또 사고 또 끊고 사고 끊고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길게 들고 가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단기 박스권이다 싶으시면 짧게 수익 챙겨 나가는 게더 나은 매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제법 세게 밀렸는데 밑에 이평선이 단단하게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깨기 전까지는 매수 방향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거 깨도 밑에 이평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있고요. 이거 뚫고 나면 위에 이제 46달러를 뚫고 나면 위에 또 열려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30분 봉에서도 판단해 볼수 있거든요. 30분 봉 보면 아까 여기 부위에서는
20일은 돌파해놨으나 위에 지금 자 46달러 왜 강한 저항대인가 하면 여기 보면 이평선 지금 장기 이평선 위에서 누르고 있고 자 아까 상황에서는 자 61선도 위에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 횡보 좀할수 있다 봤거든요. 밑에 또 21선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푹 빠지기보다는 또 위로 확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또 주요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다시 뚫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매수 마인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다행히 수익으로 마감해서 하루를 잘 마감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